오늘의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기존의 유리알 제품과 새롭게 출시된 유리알 원데이 제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유리알 워터브라운 색상이고요. 여기는 새롭게 출시된 원데이 유리알 워터브라운 색상입니다. 오, 사이즈는 이쪽이 12.9가 13.2잖아요. 조금 진짜 미세하게 조금 더 큰 느낌은 있는데 큰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오, 제가 좀 크게 느껴지는 차이점은 발색이 이쪽이 조금 더 밝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뭔가 더 노란기가 돈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그래픽 직경이 워낙 작다 보니까 저의 눈동자가 살짝 보이면서 마치 내 눈동자가 서클라인을 형성하는 듯한? 그래서 조금 더 또렷해 보이는 것 같고 오히려 유리알 원데이 제품은 그래픽 직경이 조금 더 커졌잖아요. 그래서 가장자리에 저의 눈동자가 노출이 되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끝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느낌인 것 같기도. 멀리서 보면 어떤 게 어떤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가까이서 보면 조금 더 작고 밝다. 하지만은 뭔가 서클라인이 더 또렷해 보인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일단 직경 차이잖아요. 체감 직경 차이. 근데 뭐 큰 차이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기존의 유리알, 여기는 새로 나온 원데이 유리알 워터 브라운이었습니다. 이쪽은 기존 유리알 제품의 얼그레이 색상이고요. 여기는 새롭게 출시된 유리알 원데이 얼그레이 색상입니다. 확실히 이쪽의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 것 같고요. 발색은 거의 똑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밝은지. 거의 똑같아요. 아까 워터브라운은 기존의 유리알 제품이 조금 더 뭔가 노란기가 도는 듯한 느낌이 있긴 했는데 얼그레이 색상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사이즈만 조금 더 업사이즈 됐다. 이 정도. 그래픽 직경이 13.2로 출시가 되었는데 확실히 그것보다는 작게 느껴져요. 기존의 유리알도 그래픽 직경이 12지만은 막상 착용해보면 훨씬 더 작게 느껴지잖아요? 그 작게 느껴지는 기존의 유리알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더 살짝 커진 정도는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렌즈 색상은 진짜 어제도 제가 착용해봤지만은 색상은 진짜 너무 예뻐요. 검사는 안 해봤는데 저는 웜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막 부담스러울 정도의 뭐 푸른기 도는 그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퍼스널 컬러에 상관없이 누구나 착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레이 발색인 것 같아요. 여기가 기존 유리알의 얼그레이 색상이었고 여기가 새롭게 출시된 유리알 원데이의 얼그레이 색상이었습니다. 오늘 유리알 제품, 기존 유리알 제품과 새롭게 출시된 유리알 제품의 비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저의 최종적인 생각은 크기 차이가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 13.2지만은 막상 착용했을 때는 지금 여기가 기존 유리알, 여기가 새로 나온 원데이 유리알인데 큰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